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메추리알 장조림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추리알 3판 준비했고요. 깨소금 1스푼, 식초 1스푼, 참기름 1스푼, 천일염 1티스푼, 진간장 5스푼, 조청 3큰술, 물 필요합니다. 자, 천일염하고 식초를 먼저 넣고요. 메추리알 넣어서 올리면 더잘 까집니다. 익히면. 자, 이건 처음부터 찬물에 해야 됩니다. 끓는 데 넣으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이거 냉장고 있었을 시에는 바깥에 실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놔뒀다가 삶아야지 안 깨지고 잘 됩니다. 자, 물은 메추리알이 잠길 정도만 부으면 됩니다. 자, 요래가 불에 올려놓을게요. 자, 물이 끓으면 불을 낮춰야 됩니다. 자, 중불로 10분 정도. 자, 얼른 찬물에다가 담궈야지. 힘을 갖다 줍니다. 자, 찬물에 메추리알이 식을 동안에 담가 놓을게요. 그래야 껍질이 잘 까집니다. 메추리알 다 식은 것을 봉지에 넣어서 흔들어서 조금 잘 까지게 할게요. 쉽게 까는 법입니다. 자, 이렇게 좀 깨졌기 때문에 잘 까집니다. 여기 이렇게 비키면 쉽게 비킬 수 있어요. 이렇게 깎는 거는 물에다가 담가 놓을게요. 쉽죠? 잘 까지지요? 이렇게 까니까. 자, 닦았습니다. 자, 다시마 가로 5cm, 세로 6cm 두장 물에 불렸습니다. 자, 이 물을 가지고 부어서 조림해 볼게요. 자, 다시마 물 500ml 정도 붓고요. 자, 까놓은 메추리알, 간장, 조청. 자, 식용유 한 스푼대 둘러주시고, 요래가 불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요래가지고 이제 물 졸을 때까지 센 불에 올려놓을게요. 거품 좀 제거할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물기 조금 있어야 돼요. 자, 참기름. 자, 물 약간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아 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